네, 총 5가지의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과장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눌 종목은 인탑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최근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들에 대해 차익실현 매물 좀 출회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인탑스 역시나 전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 두 자리대 지금 11% 넘게 밀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의 컨셉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시장은 좀 정체인 가운데 기존의 이제 성장주에서 이제 실적주로 시장이 이제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실적 모멘텀에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탑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갔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증권가에서 1분기 실적 대장주로서 이 인탑스를 꼽으면서 이번 인탑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뭐 인탑스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즉 이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일제히 다 하락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좀 차익 실현 이제 좀 출회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뭐 뉴스에 사서 소문에 사서 뭐 뉴스에 팔아라 라는 뭐 말이 있듯이 그동안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 측면에서 상승을 했다가 이제 실적이 발표가 좀 임박해 오자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에 따라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네.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의 주가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해서 매수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주가 하락을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객사의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인탑스는 이제 스마트폰용 이제 케이스를 주로 이제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바로 이제 삼성전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간 3억 대 정도의 스마트폰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를 해왔었는데 지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출하량 자체가 좀 감소를 하면서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10% 정도 평균치 대비해서 하락한 한 2억 한 7천만 대, 8천만 대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주요 고객사의 출하량 하락으로 인해 판매량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렇지만 올해부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갤럭시 A 시리즈를 중저가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적인 판매량 증가에 좀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공장 같은 글로벌 공장도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뭐 셧다운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이제 출하량도 본격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신사업인 그 CMF 솔루션 양산 제품의 적용이 또 확대가 되면서 새로운 이제 신사업 쪽에서의 그런 성장성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스마트폰 케이스 쪽에 거의 뭐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집중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매출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러한 매출이 좀 크게 좀 나오면서 발생을 하면서 서프라이즈한 또 실적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최근의 주가 상승도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회사 측에서 봤을 때 지금 배당 확대라든지 또 자사주 매입 같은 이러한 주주 친화적인 좀 정책을 또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작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정의 순간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접근해도 되는 걸까요? 네, 지금 한 3만 9천 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네. 지금 한 10%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60일 이평선까지 주가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어제와 이틀 전, 지금 2거래일 연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또 종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급작스럽게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좀 뉴스라든지 이슈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일시에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지금 가격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금 증권가에서 대부분의 목표 주가를 지금 5만 원 이상, 5만 원대 한 중반 정도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5만 원 정도 선까지 우선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한 3만 5천 원 선, 즉 한 3만 5천 원 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3만 5천 원 선이 이제 60일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제 20일 이평선, 단기 이평선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 3만 5천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요, 목표가를 무려 83%나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최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 잡아주신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목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강건 관련주 세아제강입니다. 역시나 시세를 분출하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나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인탑스와 마찬가지로 네.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해갔습니다. 뭐 세아제강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철강업 종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뭐 조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관련한 그러한 섹터들이 계속해서 좀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세아제강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 상승의 이유는 역시 뭐 실적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연말부터 국제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이 유정용 강관 수요가 또 폭발하면서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한 446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82%나 급증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 환율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유가가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유종용 강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와 함께 유가 상승과 함께 판매 가격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최근 가파른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지난달부터는 내수 강관 수요도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국내 내수 쪽에서도 추가적인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부터 즉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에 지금 도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성수기 효과로 인해서 판매량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올해 예상 EPS가 지금 한 4만 3천 원 정도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6만 원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PER 한 5배 언더인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밸류에이션 매력도 저평가 매력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단기간에 주가 가파르게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실적 모멘텀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거래일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5%까지 밀리다가 지금은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기관이랑 외국인이 좀 전거래도 매물 출회했거든요. 네.
우선 뭐 해양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한 4% 넘는 상승을 네. 보이다가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한 마이너스 한 1% 정도 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좀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뭐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는 있었긴 합니다만 오늘 앞서 말씀드린 인탑스처럼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단기적인 그러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이 이제 수급을 또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는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 4% 정도 하락해서 오늘 저가가 한 15만 5천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15만 5천 원대, 오늘 저가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18만 원 정도 선까지 단기적으로 일단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한 13만 5천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매수라는 것보다는 15만 원에서까지 내려왔을 때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라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세진중공업입니다. 오늘 중공업 관련주들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조선업종 자체가 그 카타르 악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파랗게 좀 질려 있거든요. 네네. 오늘 뭐 조선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카타르 관련한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뭐 조선업종도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수주 잔고가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주가가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단기적으로 출회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조선업 종 하락과 함께 같이 동반해서 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과 같이 가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이제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중공업의 LPG선 지금 수주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매출 성장세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고마진 LPG 탱커의 납품이 증가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주가도 꾸준하게 상승한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또한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인수를 한 뭐 동방성기라든지 뭐 일승 같은 이러한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동반해서 이제 조선업황 이제 호조에 따라서 향후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좀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주가 상승을 열어놓고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좀 열어두면 좋을까요? 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시면 네.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에서 아주 공격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거래일 동안 단 한 거래일만 제외하고 꾸준하게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러한 좀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요. 역시나 지금 향후 이제 조선업황 턴어라운드 또 이제 수주잔고 증가에 따른 향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주잔고에 따라서 미래의 실적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수주잔고 증가와 함께 주가가 같이 연동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는 좋은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한 7천 원 정도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6천 원 정도 선 최근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6천 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리적 저항대가 작용하는 만 원대를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하락률이 컸던 종목들 중에서 세 가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